네, 오늘 수익플러스에서 준비한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액침냉각과 중동전쟁에 관련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액침냉각은 최근 전기차 화재의 어떤 대안으로서 또 떠오르는 테마이기도 하고,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내놓은 AI 칩 블랙웰이 액침냉각 기반으로 설계됐다는 뉴스, 그리고 어저께 있었던 하칩 2024에서 블랙웰을 공개하면서 액침냉각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데 오늘 착안해서 이슈로 가져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액침 냉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가 연일 보도되면서 관련해서 대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배터리 자체를 액침 냉각으로 둘러싼 그런 개념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라고 하는 차세대 AI 칩에 대해서 액침 냉각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전작에 비해서 28% 정도의 전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가속기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훨씬 액침 냉각이 많이 쓰게 될것 같고요. 2030년 정도 되면 액침 냉각 시장이 전체 냉각 시장의 67%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N솔인데요. 원래 드라이룸이라든가 클린룸에 특화된 회사인데, 상반기 실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된 장비 쪽에 진출해서 주도주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T도 칠러라든가 스크러버 장비 쪽에서 상반기 실적이 양호했고요. 마찬가지로 액침 냉각 관련된 장비 쪽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NCS입니다. ESS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순행식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고 의견 드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동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주말 사이에 좀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을 했고, 또 반대쪽에서 헤즈볼라 쪽에서 300기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아침인데요. 관련해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보통 뭐 유가 관련주라든가 해운 운임과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꼽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쪽이나 움직이는 그 유가 동향을 보면 소폭의 상승세 정도이고요. 어저께 주말 사이에 열렸던 이스라엘 증시는 심지어 1%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면전의 우려는 있지만, 2차, 3차 공격이라든가 재보복이 있기까지는 기간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흥구석유에 대해서는 오늘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초반 시세는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후반부나 내일 정도 이후에 다시 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으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운 운임 관련해서도 일단 피크를 지났고요. 뭐 중동 쪽에 긴장감이 일어나면 대한해운을 비롯해서 해운주들의 뭐 주가가 움직이긴 합니다만, 역시 오늘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Y 스틸텍은 재건 관련주고요. 데크플레이트라고 하는 그 재건과 관련된 품목이 꽤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황도 지금 심각하긴 하지만 이것이 미래 재건을 위한 준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오늘 눌림목 과정에서 오히려 고 의견 드리면서 저점에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주입니다. 방금 액침 냉각 쪽에서 말씀드렸던 한중 NCS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순행식 ESS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과 부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원래 실적은 좀 미미했습니다만, 올해 영업이익 140억대를 기록하면서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배터리라든가 ESS 쪽의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8,900원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